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뛰어난 예술 작품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은 본격적인 예술 작품은 아마 이 봄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자, 봄과 이 비너스의 탄생은 모두 메디치가의 소화에 있었던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렸고 두 그림을 그린 이유는 모두 무엇인가 하면 메디치가의 자손들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자, 두 그림에서 보티첼리는 모두 고대 그리스 신화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봄에는 일단 가운데에 있는 비너스가 사실 거의 성모 마리아 느낌이죠. 아직까지 본격적인 비너스의 느낌은 아닙니다. 자, 성모 마리아 같은 비너스가 있고 그 위에 그녀의 아들인 큐피드가 눈을 가린 채 어디론가 화살을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화살은 아마도 여기서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춤추고 있는 세 명의 님프 중에 가운데 님프에게 가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가운데 님프만 여기서 오렌지를 따고 있는 헤르메스에게 눈길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봄, 프리마베라라는 것은 지금 이 계절이 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꽃들이 그려져 있는데 바닥에 이 꽃들은 봄에만 피는 꽃들이 아니라 1년 사시사철 피는 꽃들이 다 그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절이 봄이다라는 건 아닌 거죠. 말하자면 이 그림은 청춘, 청춘의 상징인 연애와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연애가 막 시작되는 순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은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여기 퍼런 얼굴의 이 인물이 서풍의 신 제피로스예요. 숲의 님프 클로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납치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지금 숲의 님프니까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입에서 나무덩굴이 막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납치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님프를 꽃의 여신 플로라로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제피로스는 신이니까.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여자가 이 두 여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아니니까 다음 장면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장에 그린 겁니다. 오른쪽이 막 납치돼가는 클로에이고 왼쪽이 이제 결혼해서 꽃의 여신이 된 플로라입니다. 여기에 연애 장면에 비해서 결혼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이렇게 납치돼가도 잘만 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연애의 끝이 결혼이 아니라 집에서 맺어주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대부분의 신랑 신부가 특히 좋은 가문일수록 결혼식 날 처음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꽃의 여신 플로라가 입은 의상이 너무 패셔너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입고 나가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영국의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피터 유스티노프가 말하기를 보티첼리가 20세기에 태어났으면 보그지의 디자이너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청춘기에 이루어지는 연애와 결혼의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들을, 신들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림의 소재가 넓어졌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티첼리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바로 메디치가의 수화에서는 늘 어떤 학문이라던가 고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토론 속에서 보티첼리도 그리스 신화라는 새로운 주제, 새로운 소재를 알게 배우게 되었겠죠. 그로부터 4년 후에 그려진 이 비너스의 탄생은 더욱더 본격적으로 뭔가 비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자, 비너스가 이렇게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죠.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나서 키테라 섬으로 막 밀려 들어온 장면입니다. 지금 조가비를 타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우수에 잠겨 있고 여기 다시 한번 서풍의 신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님프인 호라이가 지금 담요를 덮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색감이 초록색, 밝은 초록색, 파란색 아니면은 밝은 분홍 같이 우아하고 부드럽고 서풍처럼 가벼운 색깔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너스의 탄생과 그 다음에 그녀의 처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티첼리는 지금 바다를 그린 솜씨를 보면 너무나도 초보적으로 초등학생처럼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티첼리에게 있어서 자연의 묘사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주목한 것은 이 그리스 신화가 갖고 있는 일종의 다양한 상징입니다. 여기서 비너스의 얼굴이 약간 이렇게 슬픈 것이 결혼을 통해서 처녀성을 잃게 되는 그 순간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죠.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지금 비너스의 몸을 보면 피부가 아주 아주 매끈합니다. 어떤 매끈매끈한 느낌인데 이렇게 매끈매끈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너스의 모델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조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누드 여성을 모델로 하지 않고 아마 이 메디치가의 많은 여러 고대의 조각들을 모델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옆에 있는 호라이의 의상을 보면 옷에 가벼운 꽃들이 다 수놓아져 있고 지금 허리띠도 수레국화끈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몸 전체가 하나의 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 서풍의 신 부부가 그녀를 해안가로 밀어오기 위해서 바람을 부는데 장미들이 막 흩날려서 떨어집니다. 무언가 그림을 그리는 기법 자체는 약간 이질적일 정도로 멀리 있는 느낌이 들지만 그림이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는 정말로 서정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풍요한 세계입니다. 불과 4, 50년 전에 그려졌던 프란젤리코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무조건 종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삶의 다양하고도 풍요로운 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티첼리는 이런 그림으로 멋들어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디치가의 수화에서 다양한 고전, 플라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호메로스를 번역해서 출간하고 보티첼리가 이렇게 다양한 그리스 신화 속의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 메디치가에서는 한 천재 소년이 무럭무럭 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 마니피코가 일찌감치 그의 재능을 보고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양자로 키웠던 소년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트입니다. 나중에 미켈란젤로는 교황에게도 막 대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미켈란젤로가 양자로 있었던 집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교황 레오 10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교황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어떤 지시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 듣지 않고 로마에서 피렌체로 오는 일도 많았어요. 자, 미켈란젤로의 재능이 최초로 폭발한 것이 바로 또 메디치가의 도움 때문입니다. 이 피렌체의 수호신은 다윗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잖아요. 피렌체는 국가 자체는 그 큰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유럽을 리드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다른 거대한 국가들을 자신들의 어떤 장기로 눌러버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한 겁니다. 국가가 위기가 특히 국가 위기에 올 때마다 이 피렌체 부호들은 경쟁적으로 다윗상을 만들어서 국가에 바쳤어요. 도나텔로가 만든 이 다비드 다윗상은 뭔가 미소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청년이라기보다는 소년의 느낌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발에 지금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있죠. 자, 이런 도나텔로의 청동상은 미끈하고 아름답지만 국가의 기백을 남김없이 나타내는 데는 조금 모자란 느낌입니다. 피렌체가 자랑할 만한 다윗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손에서 태어납니다. 높이가 이 좌대까지 합치면 거의 5m에 달하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다윗을 만들었는데 항상 이 대리석, 서 있는 대리석상을 보면 발에 무언가 이렇게 발에 무언가 지지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목 부분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대 없이 그냥 발목을 세우면 대리석상이 넘어질 가능성이 위험이 큽니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은 침착한 얼굴로 지금 눈앞에 있는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팔매를 든 채로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가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의 얼굴은 정말로 침착하고 차분해 보이는데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찌푸린 얼굴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정면에서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이 앞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양미간을 찌푸린 얼굴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그 얼굴은 고요히 명상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원래는 다비드상을 꽃의 성당 두오모의 돔 위로 올린, 돔 앞으로 올린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상보다 훨씬 더 위에 설치되어서 지상에서 올려다 볼 것이라고 미켈란젤로는 계산했기 때문에 얼굴과 손이 실제 비율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청년의 모습, 고요하고 침착하고 온화하면서도 힘있는 청년 다윗의 모습은 정말로 피렌체인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다윗상을 미켈란젤로는 서른이 되기 전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정말로 뛰어난 재능을 알게 해주는 작품이 바로 이 피에타인데 피에타는 이 작품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고유 명사처럼 생각되는데 슬픔에 빠진 성모를 말하는 겁니다. 피에타는 그림이기도 하고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포즈 말고도 다양한 포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만 피에타로 생각하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자신의 서명을 남깁니다. 지금 마리아가 가슴에 뭔가 띠를 이렇게 비끄러매고 있는데 이 띠에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라는 라틴어 서명이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을 완성할 때 미켈란젤로의 나이는 2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다른 유명한 조각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이 퍼진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약간 비례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죽은 남자를 여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튼 성인 남자의 몸은 굉장히 크고 죽으면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막 조각을 하다가 미켈란젤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례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성모의 무릎에 풍성한 옷주름을 만들어서 그 비례의 불균형을 해결해버렸습니다. 예수는 상처 없이 미끈한 몸에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고요한 얼굴로 지금 한 손을 이렇게 펼치면서 보는 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 아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살의 천재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짐작하기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작품은 숭고함과 위엄이 인간 미와 슬픔을 압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테크닉상으로는 이미 완벽합니다. 테크닉상으로는 사실 그 어떤 부분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24살에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미켈란젤로에게는 습작 시기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에는 아직까지 미켈란젤로는 좀 서투르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